판사님, 변호사 이자경입니다. 선임계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. 확인해 주시죠. 그렇네요. 근데 방청석에서 나오는 거 제 입장에선 썩 즐거운 태도가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인의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몰고 올 파장이 본 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크나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요? 이 재판을 지금부터라도 비공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변호인이 말한 특정인이라 하면 가해 당사자를 이름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그가 저지른 악행을 파헤치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사생활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을 포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. 스스로 자백하셨습니다. 지금 원고 측 변호인은 언론 쇼를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라고요? 변론은 이 신성한 재판정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재판 과정이 언론의 보도를 위한 쇼로 전락되는 과정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그 특정인이 설사 가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그의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. 비공개를 결정합니다. 이해했습니다. 그만하세요. 비공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불 특정 다수에게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요청에 동의합니다.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?